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크 제로구입니다. 자, 오늘은 제로의 탑5 시간인데 오늘 진행해볼 탑5는 이제 2016년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2016년에 발매한 건프라 베스트 탑5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5위는 바로 HDUC 갱 리바이브. 아주 고품질로 구판 그 갱을 뛰어넘는 엄청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 꺾인 손목이 들어있던 것과 그리고 높은 가동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파츠 분할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포션 같은 부분도 굉장히 화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제 나중에는 갱슬롯이 나올 수 있었던, 또 발판을 삼았던 녀석이기도 하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갱발칸으로 이제 합체가 안 된다는 것 정도. 4위입니다. 바로 SD 기사 슈페리올 드래곤입니다. 레전드 BB 시리즈로 등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화려한 외관. 저는 이게 코팅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그대로 코팅으로 나와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팅인 만큼 굉장히 높은 가격이 조금 아쉬웠죠. SD임에도 불구하고 RG급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3위입니다. HDUC 백식 리바이브입니다.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백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말 멋있게 잘 나왔더군요. 구판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추하고 싶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백식임에도 불구하고 코팅이 안 되었다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그런 프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위입니다. 바로 MG 프라모 건담 썬더볼트 버전 카토키죠. 굉장히 이거는 좀 놀랐어요. 이 실링 처리를 비닐로 처리한 거는 뭐 예상을 했었지만, 그렇게 묵직한 디자인을 MG로 그런 식으로 전부 신규로 완벽하게 뽑아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서브암의 기믹이라거나 아니면은 실드를 드는 모습이라거나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아머 탈거 그리고 전신의 미사일 재현.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이 실링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굉장히 요한다는 것 정도. 자, 그리고 1위입니다. 바로 더블오 콘터입니다. RG입니다. RG 더블오 콘터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주 뭐 잘 나온 거는 뭐 당연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RG가 되면서 솔직히 걱정했던 부분은 기존의 프레임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헐겁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었으나 그게 심하게 헐거운 편은 아니었고요. 단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바인더의 GN 쉴드의 고정성 부분이 잘못 조립하면 굉장히 헐거워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치만 잘만 조립한다고 하면은 헐거운 거 없이 잘 진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드비트 전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파츠 분할도 완벽하고, 포즈도 잘 잡히고,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했던 녀석인데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1위로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롱의 탑5를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2016년에 발매했었던 아니면은 2016년 동안 만들었던 건프라 중에 또 어떤 게 좋으신가요? 또 궁금하신 탑5가 있다면은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빠빠씩!